안녕하세요. 스카트 기본 원형 패턴에 이어서 보충 설명 드리고 재단해 보겠습니다. 스카트 길이 놓고 허리에서 하동선 8인치 놨습니다. 4분의 1힙 사이즈 놨고요. 스카트 통은 힙 사이즈보다 0.5cm 더 나간 사이즈로 타이트 놨습니다. 또 세미 놨습니다. 엘라인 놨습니다. 허리선은 절반 중심에서 다트 3인치 내려갔고요. 4분의 1 웨스트 놔줍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트 처리합니다. 이게 지금 5호 사이즈인데요. 66을 하고 싶으시면 바로 이 선에서 4분의 1씩 나가 편차를 두면 됩니다. 4분의 1 편차 두면 66이 됩니다. 77도 4분의 1 나가고요. 나가면 되고, 44는 4분의 1 줄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와피선 0.5 쳐줬습니다. 여기서 와피선 위에서는 0.5 살려줬습니다. 자, 이제 재단해 보겠습니다. 스카트 뒷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앞판하고 똑같고요. 뒤 중심선만 0.5 쳐줬습니다. 뒷판 다스의 경우 3인치 반을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스를 그릴 때 곡자가 휘어진 쪽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편차 두는 건 똑같습니다. 66 4분의 1. 편차 사이즈 키우고 싶을 때77 4분의 1 키워줍니다. 66 77 키워줍니다. 자, 재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단해 보겠습니다. 이 원단을 골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앞판을 놓습니다. 밑단 시접을 3.5cm 줍니다. 여기 1cm만 줍니다. 아끼시죠? 0.5만 시접 줍니다. 다트 표시해 줍니다. 이렇게 의상실에서는 직접 원단에다가 이렇게 재단하는데 이것이 이제 기성복에서는 패턴으로 이렇게 씁니다.
먼저 표시해주세요. 해줍니다. 그러면 약간 뒷판 재단해 보겠습니다. 타이트니까 트임이 있어야 됩니다. 지퍼선, 트임선, 시접은 앞판과 똑같이 줍니다. 이렇게 공개선입니다. 이게 이렇게 트임이 됩니다. 지퍼 달고요. 트임입니다. 여기 완성되었습니다. 뒷판이고요. 이렇게 공개선이 들어가면 트임이 완성됐습니다. 뒷판, 앞판. 다이트